난방비 폭탄에 이어 택시비 폭탄까지 안 올릴 수 없는 이유들은 있지만 국민들 참 어렵습니다.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안 쓰고 소비가 위축되니 기업들도 힘들죠. 그런데 정치는 이런 국민 어려움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죠. 여당은 도돌이표처럼 또 친윤, 윤심 논쟁하며 싸우는데 정신이 없고요. 야당은 장외투쟁을 한다는데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하는 검찰이 독재라는 이유에서 라죠. 정치는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마침표 찍겠습니다. 딴 세상 정치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